종이컵을 자르기 전에 자를 위치를 매직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종이컵을 잘라주세요. 종이컵을 펴주세요. 종이컵의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종이컵의 끝부분을 접어주세요. 종이컵을 꾸며주세요. 저는 마카로 그림을 그렸어요. 마카 이외에도 색연필, 매직, 사인펜 등으로 꾸미거나 알록달록 스티커를 붙여도 좋아요. 종이컵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빨대를 잘라주세요. 빨대에 뿅뿅이를 붙여주세요. 빨대를 끼워주세요. 빨대가 빠지지 않도록 뿅뿅이를 붙여줄 거예요. 뱅글뱅글 종이컵 바람개비 만들기 완성!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바람 도안 이외에도 돌, 물 도안도 있어요. 원하는 도안을 선택해주세요. 아가모그래프는 작품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그림으로 보이는 작품이래요. 창시자인 야곱 아감의 이름을 따서 아가모그래프라고 부른다고 해요.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앞뒤로 번갈아 가며 접어주세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환경과 생활 아가모 그래프 완성!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가위로 오려 주세요. 구멍을 뚫어주세요. 할핀을 끼워주세요. 할핀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고정해주세요.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요. 방울이 모여 구름이 되지요. 비나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와요. 땅 속에 스며들어 강을 이루어요. 바다로 흘러가요. 그리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요. 뱅글뱅글 돌려주면 물방울의 여행 만들기 완성! 무지개를 색칠해 주세요.
고려해주세요. 솜으로 구름을 표현해 볼 거예요. 구름을 붙여주세요. 액자를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액자를 색칠해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붙여주세요. 포일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구겨주세요. 포일을 살살 펴주세요. 포일을 붙여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알록달록 아름다운 무지개 만들기.